중에 아무것도 이렇게 시작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루 브이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헬스장에서 12시니까? 네, 12시였어요. 12시 10분이거든요. 파이팅! 이제 올라가서 씻고 자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지. 그냥 가시죠. 가시죠. 김홍중의 브이로그 시작! 안녕. 김홍중의 브이로그. 이 방이 코너에 있는 방이라 방이 엄청 넓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브이로그. 운동하는 모습으로 시작할 생각은 없었는데 공 끝나고 운동하다 보니까 12시가 지나버렸어요. 오늘 로그는 홍중의 호캉스가 주제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하루 딱 휴일이 나가지고 올해부터는 또 스케줄이어가지고 하루 휴일을 제가 홍중의 호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헬스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매니저님께서 12시가 지났다고 찍을까요 하시길래 딱 헬스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얘기 한다. 12시가 땡 했을 때 있었던 곳 헬스장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 홍중의 하루가 딱 밤 12시 오전 12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낱낱이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중의 휴일 브이로그, 홍중의 태국에서의 호캉스. 렛츠고! 그럼 먼저 저는 찍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빠! 저는 이제 씻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고 머리를 말렸고요. 요즘 피부가 조금 말썽이어가지고 오늘 좀 팩을 하고 자려고 합니다.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진정 팩을 주셨어요. 아, 머리띠를 안 가져왔어.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아, 가져왔어. 가져왔어. 나 가져왔어. 있었어. 바로 있었어. 됐어. 팩을 하고 지금은 1시 15분. 저 할 게 조금 있기 때문에 준비 끝. 네, 일단 내일은 스케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줄이 없다 하면 알람 맞추지 않습니다. 그냥 잘 준비만 해요. 뭘? 아이고. 물을 침대 옆에 놓고 이제 잘 준비 끝. 너무 행복하다. 오늘 또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잠을 자보도록 할게요. Good night. 근데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 일단 누워서 뭘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 조금 더 자겠습니다. 조금 이제 깼어요. 이제 깼고 날씨는
아까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일단 배가 고파서 나가서 먹을까 안에서 먹을까 하다가 근처에 밥을 먹으러 갔다 올 생각이고 진짜 나가기 너무 귀찮은데 지금 피는 카메라가 그 건전지가 나갔어요. 그래서 안 켜져요. 그래서 지키지가 않아가지고 태국에서 사진을 좀 찍고 싶어서 이 건전지를 사야 되거든요. 되게 좀 특이하게 생긴 건전지라 근처에 마트 가서 있는지 확인도 할 겸 밥도 먹고 오면 좋지 않나. 그럼 룸서비스 시켜 먹을까? 내일 사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배달 어플에 있는 거 아니야? 아이 배고파. 아이 배고파. 아이 배고파. 오 있어. 오 잠깐만. 배터리가 있고. 오 오 오예. 밥 주문 성공. 뭐 볼만한 걸 좀 찾아볼까? 드라마나 이런 거 보고 볼만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밥 먹고 뭐 하지? 졸리다. 좀 더 자야겠다. 좀 더 잘래요. 왔다. 밥을 먹어봅시다. 이제 밥을 다 먹었고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 아 다시 침대로 복귀. 아 머리 많이 길렀죠. 오늘 진짜 외롭고 좋구만. 지금 2시 37분이에요. 심심하거든요. 노래를 좀 들을까요? Well, you only need the light when it's burning low. Only miss. 잠들었어요. 시간은 6시가 됐고요. 언제나 그렇듯 스케줄이 없는 날은 금방금방 사라져요. 저는 작업을 조금 하다가 운동을 하러 갈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운동을 가려고 합니다. 지금 7시 정도 됐고 운동을 하러 가보도록 하죠. 운동을 하러 가볼까. 이따가 우영이가 10시? 지금 7시 정도인데 10시 정도에 수영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 운동 좀 하고 좀 쉬다가 10분 수영을 갔다 올 생각입니다. 운동은 얼마나 할지 몰라요. 좀 잘 되고 몸이 좀 컨디션이 괜찮으면 몇 시간 하는 거고 하다가 재미없으면 막 30분 만에 오기도 하고 너무 천차만별이라 오늘은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가봐야 알죠 뭐. 이번 로그는 정말 조용한 로그가 되지 않을까. 저번에 굉장히 뭘 많이 하는 로그였다면 오늘은 정말 본격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로그. 일단 이렇게 가기 전에 운동을 할 때는 전 사실 운동을 막 재미 막 즐거워서 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운동을 할 때는 몸을 꼭 봐야 돼요. 유산소 뛰고 이럴 때는 꼭 뭔가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뭘 보면서 할지 먼저 찾아놓고 가야죠. 뭘 봐야 잘 봤다고 소문이 날까? 이래서 제가 운동을 가기 전으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운동을 해야지 하면 아 뭐 생각나고 뭐 생각나고 뭐 해야지 뭐 해야지 하는데 뭐 해야지. 아 뭐 보지?
원래 운동할 때는 저 그 킬링 타임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게 좋거든요. 봐야지 봐야지. 주주주주주주. 안녕.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을 마치고 왔고요. 아, 저는 원래 운동을 이렇게 막 강도 높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근력 운동도 그렇고 좀 오래오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 거리면서 하는 걸 좋아해서 횟수를 많이 하고 유산소도 좀 오래오래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왔고요. 아,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 스케줄 이건 또 남은 스케줄 때 입을 의상들 피팅이 필요하다고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가끔 이렇게 호텔에서 피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피팅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피팅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으악. 운동하고 피팅하고 오늘 일과를 다 마치고 또 다시 하루가 지나서 씻으러 왔습니다. 이거 로그 원데이 로그 나갈 수 있는 건가? 이거 이렇게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씻고 나왔습니다. 제 머리를 말리고 자, 잘 준비 끝. 준비가 끝났고 잠을 자러 가봅시다. 오늘도 하루 끝. 다시 침대로 가보자고요. 네, 오늘 이렇게 홍중의 하루 브이로그 찍어봤는데 저는 이게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나갈지 상상이 아직 안 가지만 홍중의 호텔에서의 휴일 호캉스 하루 브이로그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찍게 될 수도 있지만 아무쪼록 볼 건 없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좀 꾸밈 없는 홍중의 일상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얼굴이 제일 꾸밈이 없어가지고 얼른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저기 조명 하나 켜져 있어.